올라! 아, 톰입니다. 반갑습니다. 11세대 로켓레이크 CPU가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제품군은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큰형 11900K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 늦은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텔은 9세대부터 좀 더 남다른 패키징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11900K 패키징은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거지 실용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케이스를 디스플레이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자, 달라진 인텔 CPU 로고가 적용된 스티커가 CPU와 함께 있습니다. CPU는 LGA 1200 소켓 규격으로 이전 10세대 CPU와 크기는 동일합니다. 자, 후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10세대와 좀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어차피 CPU 외형 보고 쓰는 건 아니니까 이쯤에서 이제 성능과 특징에 대해서 빨리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인텔 11세대 11900K와 10세대 1900K를 이 CPU를 제외하고 동일한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군으로 라이젠 5800X도 함께 추가시켰는데요. 이것도 메인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시스템 구성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테스트는 아무래도 좀 예민하죠. 왜냐하면 이제 인텔과 AMD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벤치 기능이 있는 게임에 한해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한 3종류 정도만 테스트를 진행해 봤어요. 자, 우선 1900K는 순정 상태 전력 제한만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5800X도 PBO만 활성화 시켰고요. 자, 마지막으로 11900K의 경우도 순정 상태 전력 제한만 풀었고 그 다음에 ABT 기능만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ABT가 뭐냐 하실 수가 있는데 11세대에서 그것도 11900K와 11900KF에만 적용된 기술입니다. 인텔 어댑티브 부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이 자꾸 이름을 뭐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추가하고 있는 부스트 기능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가 70도 이하 온도에서 이 작동하는 부스트 기능이라고 한다면 ABT는 100도 이하에서 동작하는 부스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별도의 오버클럭 없이도 꽤 많이 클럭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뭐 자체 기능인데 순정 상태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안 쓰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테스트 일자 2021년 3월 30일 기준으로 각 메인보드는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요. OS 및 드라이버 등은 모두 최신 빌드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럼 주요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G 기벤치 5를 보면 싱글코어 스코어는 11900K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인텔 10세대 대비 라이젠 5000 시리즈가 단일 코어 성능 부분에서 역전을 했었죠. 뭐 결과만 두고 본다면 11세대에서 다시 단일 코어 성능 부분에서 인텔이 라이젠 5000 시리즈 대비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멀티코어 성능에서도 똑같은 8코어 16스레드인 5800X 대비 11세대 11900K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시네벤치 R23를 보면 11900K가 멀티에서도 1900K보다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걸 또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솔직히 이 멀티 점수는 조금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10회 구동 후 가장 높은 점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싱글코어 스코어는 라이젠 5000 시리즈보다 높아졌고 멀티코어 스코어는 2코어 4스레드가 부족하지만 1900K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10의 경우 스코어가 세 시스템 모두 비슷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점수만 따진다면 11900K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점수 차를 본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퍼포먼스로 본다면 사용상에서 뭐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려운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CPU 포지션상 5800X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 게임만 할 거라면 지금 테스트에서 사용한 이 CPU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녀석들입니다. 단순하게 게임만 할 거라면 얘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CPU들의 게임 성능 부분은 어쩌면 부가적인 요소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핵심이라고 한다면 작업 성능이 있을 텐데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그리고 렌더링에 있어서 테스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낯선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바로 요 새로운 벤치 프로그램인데요. 이 3D마크 벤치 프로그램의 제작사에서 출시한 산업용 프로페셔널 벤치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출시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인데 연간 라이센스 사용료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등을 직접 구동을 해서 동일한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요된 시간을 확인하고 점수화 시켜서 보여주는데요. 자,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면 포토 에디팅이나 비디오 에디팅에서 11900K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5800X와 1900K는 포토 에디팅과 비디오 에디팅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코어와 스레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5800X가 1900K와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나름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소요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단위가 초기 때문에 격차가 클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항목별로 본다면 높게 나오는 부분과 낮게 나오는 부분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1900K가 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자체 벤치가 있는 게임을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 쪽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치로만 본다면 최대 프레임이 어떻고 최소 프레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평균 프레임으로 두고 본다면 그냥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두고 본다면 게임에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CPU만 놓고 봤을 때 뭐 어떤 CPU가 좋네 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된 내용만 두고 본다면 싱글코어 성능이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CPU의 작업성이 좋아진 것도 맞습니다. 게이밍 쪽에서는 큰 차이를 말하기 어렵고 다만 작업성에서는 확실히 성능 향상이 있다. 이 제품군이 갖는 주 포지션이 사실 작업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작업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11900K는 작업성이 좋은 CPU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인텔은 마지막 14나노 공정으로 로켓 레이크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뷰 영상을 위해서 후반에 한 3일 정도 그냥 바짝 얘만 계속 붙들고 보냈는데요.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쥐어짜고 쥐어짠 느낌이 강합니다. 뭐 성능은 올라갔지만 그와 더불어서 온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테스트 온도값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써멀 도포의 차이점 때문에 온도가 뭐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써멀 안 발랐어요. 써멀 패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포 방법 간에 뭐 어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제가 테스트한 제품의 경우 최대 95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픈 케이스 환경에서 3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사용했음에도 이렇게 온도가 나온다는 건 어지간히 쿨링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인케이스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온도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BT 기술은 별도의 오버클럭 없이도 올코어 51배수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수동으로 그냥 51배수 오버클럭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오버를 하기 힘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51배수로 올려주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높은 전압 인가 및 그로 인한 고열 등 오히려 이럴 거면 그냥 수동으로 오버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1900K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려봅시다. 시쳇말로 쓰레기일까요? 똥일까요? 자,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인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코어 4스레드만은 11900K를 그냥 오버해서 쓰는 걸 택하겠습니다. 뭐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테스트에서 사용했던 이 세 가지 CPU를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저는 그냥 현 시점에서 구매 조건이 좋은 녀석을 살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인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PCI Express 4.0의 M.2 SSD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써야 될 겁니다. 분명 인텔의 마지막 14나노 사골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을 가져온 부분은 뭐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만큼은 성능 향상은 맞잖아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몇 가지 부작용을 함께 갖고 태어난 거는 참 씁쓸합니다. 현재의 오픈마켓 가격이라면 저는 이거 절대로 안 삽니다. 자, 대체할 수 있는 CPU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녀석을 선택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자, 채널 아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커세어에서 뭐 새롭게 PCI Express 4.0 M.2 이거 MP600은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건데 이제 좀 개선된 녀석 리딩 속도 7000짜리 프로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벤젠스 메모리도 이게 라이젠도 보니까 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이젠 표시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벤젠스 RGB 프로 SL이라는 뭐 좀 커세어 감성 벤젠스 감성 넘치는 뭐 메모리도 나왔습니다. 뭐 이제 PCI Express 4.0은 서서히 대중화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요 녀석들 어떤 녀석일지 한번 가볍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게 직구한 겁니다. 직구를 한 건데 배송비 포함해서 4만원대예요. PC에서 사용하는 사운드바입니다. 이거 왜 샀냐? 외형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아니 4만원대인데 외형이 이래?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물론 뭐 사운드바니까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중요하겠지만 뭐 4만원대 중국에서 만든 거라서 뭐 그닥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뭐 평균치만 찍어줘도 뭐 괜찮은 녀석일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일단은 사봤어요. 어쨌든 이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